안녕하세요. 사라앤 올리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코 고무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를 교차로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코, 겉뜨기 한코, 안뜨기 한 코를 교차로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 뜨기 전에 코 모양이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확인을 하면서 전단과 같이 따라 뜨시면 됩니다.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다시 편물을 돌려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겉뜨기고 안뜨기죠? 그래서 전단이 안뜨기인지 겉뜨기인지 확인을 하시고 전단과 같이 따라 뜨시면 돼요. 지금은 안뜨기,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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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뜨기. 그리고 고무뜨기의 특징은 이렇게 신축성이 좋고 말리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신축성이 필요한 네크라인 혹은 소매나 허리단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코 고무뜨기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